오늘 KBS 2024년도 8월 2일자 기사입니다. 여름철 코로나19 재유행 입원 환자 한 달 새 5배 이상이라는 기사인데요. 코로나가 또다시 유행을 해서 참 큰일이에요. 뜸해진 줄 알았던 코로나19가 다시 기승입니다. 최근 한 달 새 입원 환자가 5배 이상 크게 늘었는데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박광시 의학 전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가 여름철을 맞아 다시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의 신규 입원 환자가 7일 첫 주 91명에서 지난주 465명으로 한 달 새 5배 이상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입원 환자의 3분의 2는 65세 이상 고령층으로 집계됐습니다. 고령층은 바로 걸리면 죽죠.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출률은 24%로 한 달 전과 비교해 17%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KP3의 확산이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면역 회피 능력이 소폭 증가한 변이로 알려졌지만 현재까지 전파력이나 중증도가 증가했다고 보고는 없는 상황입니다. 홍정익 질병관리청 감염병 정책국장은 우리나라보다 먼저 KP3 변이가 유행한 미국, 영국, 일본에서도 코로나19 발생 증가는 보고되고 있지만 전반적인 상황은 안정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아주 심하지는 않나 보죠. 보건당국은 올 하반기에 도입 예정인 코로나19 백신이 새로운 변이에도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현재 접종 가능한 적합한 백신이 없기 때문에 치명률이 높은 고령층이나 기저질환자의 경우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감염 예방을 위해서 손을 자주 씻고 기침 예절을 지켜야 합니다. 아무 데서나 기침하면 안 되겠죠. 또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마스크를 착용하는 게 좋습니다. 보건당국은 지난 2년간 코로나19 발생 추이를 볼 때 겨울철에 증가했다가 5, 6월에 감소하고 여름철에 소폭 증가했다면 당분간 코로나19 유행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큰일이네요.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얼마 전에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에 감염되면서 대선 후보 사퇴를 함으로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다시 유행하고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우리 국민이 해외여행 가서 묻혀 들어오기도 하고 또 해외여행이 우리 국내에 들어오면서 묻혀 들어오기도 하고 우리나라로 다시 코로나 감염자가 한 달 새 5배 이상 늘었다는 것은 걱정스러운 일이죠. 새로운 변이가 빠르게 확산하는데 다시 마스크 착용이 필요한데 이 무더위에 마스크 쓰고 외출하는 것도 고역일 듯합니다. 가능한 외출을 삼가는 것이 좋을 듯해요. 오늘 KBS 2024년도 8월 2일자 기사로 여름철 코로나19 재유행 입원 환자 한 달 새 5배 이상 증가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